쏘리 에론 머스크. 현대 이즈 콰이어틀리 도미네이팅 더 EV 레이스. 블룸버그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고 하네요. 제가 전에 고압 직류 고속 충전과 디자인과 품질로 현대차가 테슬라를 잡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은근 기분이 좋아집니다. 블룸버그 기사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니안 일론 머스크, 조용히 잘 나가는 현대차. 미국 경제 미디어 블룸버그는 25일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시장을 분석하면서 현대차 기아의 경쟁력을 이렇게 분석했으며, 올해 5월까지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하면 현대차와 기아 판매량은 21,467대로 15,000여대가 팔린 2위 포드 머스탱 마하이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차에 올랐습니다. 월평균 수만 대가 팔리는 테슬라에 비하면 아직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블룸버그를 비롯한 미국 시장 조사업체는 현대차의 빠른 시장 침투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블룸버그는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 수준의 차량을 제조 판매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며 현대차 그룹은 이 일을 몇 달 만에 이뤄냈다고 평가했으며, 아이오닉5와 EV6는 지난해 말 올해 초 출시됐기 때문에 몇 달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 기아 전기차는 미국 딜러들 사이에서도 재고가 없으며 EV6의 경우 미국 기준 현재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미국 현지 딜러와 전문가들은 준중형 SUV 전기차를 내놓은 현대차의 전략이 미국 시장에서 통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GM, 쉐보레의 볼트, 닛산의 리프 등 다른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는 중소형 차량에 집중되어 있고 테슬라는 세단 중심인데 반하여 현대차가 마땅한 전기차가 없던 SUV 시장을 전략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아 미국 법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EV6 구매자 4명 중 약 3명은 이전에 다른 브랜드의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하며, 그만큼 다른 브랜드 차량을 운전했던 오너들이 기아차로 넘어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충전 방식은 크로아티아의 슈퍼카, 리막의 충전 방식과 같은 800V 고압 고속 충전 방식과 오랜 기간 품질, 최고의 현대차 그룹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OTA나 자율주행 부문도 현대차 그룹이 잘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현대차 그룹 파이팅입니다.